안녕하세요.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권고한 반지하 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작년 8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거주민이 사망을 하고 침수 피해 주택 중에 대부분이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으로 나타나면서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지하와 지하가구는 총 32만 7천 가구로 여전히 많은 주거 취약 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의 61.4%인 20만 1천 가구가 서울에 있고, 이 중에 20%인 4만 1천 호의 반지하 가구가 침수 위험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유사시에 대피소 사용 목적이었던 지하층이 1975년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거 공간으로 확산 이용되었습니다. 화재, 홍수 등의 재해 취약 지역으로 조속한 해소가 작년에 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고, 또 저소득층의 주거 수요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반된 현실입니다. 반지하는 채광, 누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또 지옥고, 특히 지하 옥탑 고시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주거 품질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데에도 그동안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개선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2년 9개월 동안 국민 신문고와 지자체 민원 창구 등에 수집된 반지하 관련 민원 총 1,405건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민원 분석 내용입니다. 반지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4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습 침수 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요구가 22.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외에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17.2%,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 지역 정비 7.7%, 용도 변경 활용 및 위반 건축물 신고 2.7%, 지하층 주택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총 12개 과제에 대하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침수 위험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 발굴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 가구 등 열악한 여건에 놓인 취약 기구를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적인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거주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방안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지하 거주 가구가 주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원과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2027년까지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신속한 주거 상향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온 주거취약계층 이주비용을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지하 거주민이 이사비 걱정 없이 주거이전이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 지하거주 가구는 열악한 물리적 내부 상태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제적 주거 부담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2027년까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임차료 및 물가 상승료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취약 지역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 지역 정비 방안입니다. 올해까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가능 지역에 반지하 고비율 지역을 추가하도록 조치하고 반지하가 다수 존재하지만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촉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 취약 가구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침수 우려 주거 지역의 대피 취약자 관리 개선을 위하여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올해까지 침수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분석에서 장마철 상습 침수 피해 원인으로 배수시설 불량 부재가 6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도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와 빗물 펌프장 추가 및 맨홀 펌프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피난 방향으로 열개되어 있는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폐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재취약 지역의 주택에 대한 풍수의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장마, 태풍, 폭설 등의 재발생 시기 이전인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까지 TV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기별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전입신고 시에 풍수의 보험 리플렛 배부 등 계층별 홍보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전임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풍수의 보험 홍보 안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택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재취약주택 신축 규제 입체적 고려 방안입니다. 주택 불법 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진 불법주택에 대하여 올해까지 매년 의무적인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통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신축은 주거환경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까지 신축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 거주의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사항입니다. 반지하 민원 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4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건강 문제를 위험하고 있는 지하층 주택의 주거 품질 문제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음이나 환기, 채광 등의 최저 주거 기준 등의 환경 요소를 구체화하고 점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서 2027년 완료 예정인 두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의 주거 품질 개선 등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해당 부처에서 해당 권고 사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